네.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. 상속세도 최소 세율을 60%에서 30% 낮추겠다고 하는데요.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 상태인데 부자감세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상했던 것이 이게 민주당이 몇몇 의원이 먼저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. 고민정 의원이랑 박찬대 의원,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, 고민정 의원은 신동아랑, 이거부터 수상하죠? 신동아랑 네. 인터뷰를 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게 문제다.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. 5월 31일에 또 재밌는 게 대통령실에서 야당한테 이 종부세 폐지 제안을 대통령실이 받았다는 거예요. 그것을 계기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. 고민정과 박찬대 이런 사람들 왜 갑자기 종부세 폐지? 민주당의 정체성이랑 맞지 않은 내용인데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? 뭐 음모론을 배제하고 얘기한다면 얄팍한 정치공학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표를 좀 얻어보려고 한 짓이 아닐까 싶긴 한데, 사실 이런 제안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나 사회에 해가 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종부세는 지방교부금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목적세라고 그러죠. 네. 그래서 종부세를 거두면 100% 지방으로 보내야 돼요. 네.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아작나거든요. 거의 뭐, 세금의 대부분이 네. 이거. 네, 지방이 작살나요. 재고 재정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니 뭐니 이런 걸 떠들던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얘기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인데, 당장 사람들한테 몇 푼 깎아줘서 표를 얻겠다는 이런 데서 심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다면 뭐 정치인으로서 좀 자격이 미달이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아니 근데 궁금한 게, 종부세를 만약 폐지를 민주당이 주장을 해요. 그러면은 그동안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그런 부자들, 대상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나요? 없죠. 그분들의 심리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은 그 있지도 않은 중도층을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. 중도층. 사실 한국에 이제 중도층은 없거든요. 윤석열 좋아하시러로 나뉘잖아요. 입장을 명확히 해준다고 우리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너 윤석열 좋아? 그러면 이제 안 놀아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지금 갈려버렸어요. 중도층이 없어요. 그리고 원래도 이념적으로 그렇게 뚜렷한 중도층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. 지지 정당을 찾지 못했을 뿐. 민주당이 개혁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.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면, 개혁을 잘 추진하면 중도층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공학적 판단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건데, 이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냥 막연하게. 네. 그 사람들의 지지를 좀 얻어볼까 하냐 이런 식으로. 근데 종부세가 없어지면 뭐 돈 많이 절약돼요? 어차피 우린 많이 안 내거든요. 저희는 해당이 네, 없죠. 네. 아니 뭐 상속세 내보신 적 있어요? 아니요.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인데요.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, 어지간한 사람들, 돈 좀 있는 사람들도 네. 이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, 이게. 네. 큰 돈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혜택을 주려고.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지. 아니, 고민정이 광진을이잖아요? 네. 근데 여기가 또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값이 뛰고 네. 뭐 그랬나 봐요. 그래서 자기네 지역구에는 때문에. 해당이 되나 봐요. 근데 그런다고 해서 고민정을 뽑겠냐는 건, 저는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국힘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는 실제로 나한테 세금에 이득이 되는 이런 계산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 종부세 폐지가 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좀 부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심각하거든요. 네.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. 특히 그 부동산 쪽이 경화가 걸려가지고 지금 PF 사태니 뭐니 해서 막 터진 단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따라서 윤석열은 계속 그걸 좀 지연시키면서 경기 부양을 인위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. 부동산 건설 쪽.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걸 알고 했다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 네. 모르고 했다면 바보인 거죠. 네. 뭐가 더 좋은 걸까? 네, 둘 다 나빠요. 둘 다 위험하죠. 네. 네. 민주당 내에 이런 움직임들이 자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,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뭐 일부 어떤 이익을 위해서,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. 근데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상임위 구성 지연시켜가지고 네. 지금 당원들이 분노 폭발 직전이시던데 우원식은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니 뭐 들리는 말에 하면 원래 좀 그렇다고 그러던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원래 그렇다는 게 원래 좀 겁이 많다는데. 아, 겁이 많다. 네. 네, 걱정과 우려대로네요. 네,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저 한바탕 혼이 날 것 같습니다. 지금 민주당이
윤석열 탄핵과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민심을 얻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붙는 거거든요, 민심이. 네. 근데 자꾸 그 외의 것들을 손을 네. 대려고 해요. 그 외의 것들로 국민들 좀 기만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, 이런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자,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